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전라북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4억 달러를 넘겼습니다. 주로 라면이나 반려동물 사료 등 가공식품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. 허윤호 기자입니다. 지난해 전라북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4억 9만 달러. 3억 8천만 달러였던 지난 2019년 수출액보다 5.2%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4.5% 증가한 전국 수출액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. 지난 2016년 2억 달러의 수출 이래 4년 만에 2배의 성장세를 올렸습니다. 전라북도는 각각 20% 이상 증가한 가공 농식품과 축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. 특히 가정 간편식인 라면과 만두 등 면류 수출이 1억 300만 달러로 40.9% 증가했고 2018년부터 투자가 시작된 반려동물 사료도 2배 넘게 수출이 증가했습니다. 국가별로는 전체 점유율의 30%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베트남 수출이 줄었지만 일본과 태국 등에서 조금씩 수출이 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경기 침체 상황이긴 하지만 반대로 가정에서 식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가정 편의식 위주의 수출들이 좀 늘어서 수출을 견인했던 부분이 있다고. 가공 농산물 등의 선전과는 달리 수산물과 신선 농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20% 이상 감소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수출 증가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도내 농어민들의 소득 증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표라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.